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5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아이들 눈맞춤하려고 이렇게 올라왔고요. 어제는 이쪽에 국민이들, 군생아가들 보여드렸고, 오늘은 여기 앞에 테이블 쪽에 이쪽에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출근할까 합니다. 자, 눈맞춤 시작할게요. 따라오세요. 자, 요 아이는 카시오 적금이에요. 요 카시오 적금이 외주였었는데 이렇게 아가 두 아이 이렇게 달아줘가지고 그나마 잘 크고 있습니다. 아유, 요쪽에 또 보니까 또 이번에 지난번에 저거 하고서 이렇게 검정 입장이 하나가 생겼네요. 이렇게 보이는 거는 좀 떼주고요. 카시오 적금이 이렇게 조금 작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쁜 모습 유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라베스크는 물듬이 다 빠진 상태고요.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고요. 요것 좀 보세요. 요것 좀. 요 아이가 토스카넬리예요. 토스카넬리. 아, 빵빵했던 아이가 지금은 이렇게 조금 작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손톱은 여전히 이쁘죠? 군생을 이루고 있는 요 토스카넬리 4두짜리 이렇게 잘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플레르블랑크예요. 플레르블랑크. 꽃대가 아주 그냥 굵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고 있는 플레르블랑크도 보여드리고, 얘가 링구아스예요. 링구아스, 제가 먼저 키우고 있던 아이, 이 아이는 새로 들였던 아이, 이렇게 이제 두 아이 이렇게 크고 있잖아요. 가을 무렵에 제가 두 아이 같이 합식해줄 거예요. 링구아스 이렇게 잘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자, 얘는 핑크 로즈라는 아이, 핑크 로즈. 핑크색으로 언제 물들지 진짜 모르겠어요. 이제 또 이렇게 또 빠지고 있는데 여름 되면 또더 빠지겠죠 뭐. 자, 얘는 말간이라는 아이고요. 말간 요것도 선물 받았던 아이인데 이렇게 잘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황홀한 연꽃이에요. 황홀한 연꽃. 저쪽에 조금 묵둥이가 있고 요 아이는 조금 덜 먹었던 아이였는데 지금 이제 같은 모습이에요. 이 아이들도 이제 합식을 해줄까 어쩔까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요 아이는 파이브스타. 요 파이브스타 이벤트 당첨돼갖고 받았던 아이인데,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파이브스타. 파이브스타는, 조금 풍성하게 키워야지 좀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칠복신이라는 아이예요. 칠복신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입장이 조금 아직까지는 또 저기 야들야들해요. 입장이 좀 얇아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다져줘야 될것 같고, 조금 더 통통해져야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그나마 조금 난데 여기 이렇게 뭐 목대에서 또 이제 아가들도 많이 내어준 아이예요. 칠복신이라는 아이고요. 요 아이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파스텔 레온이라는 아이. 파스텔 레온 맞죠? 요즘에 새로운 아이들은 아가들은 이름을 자꾸 막 제가 종류가 하도 많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파스텔 레온이라는 아이고요. 이렇게 있고 휴밀레스 좀 보세요. 휴밀레스. 세상에나. 휴밀리스 꽃대가 또 나오고 있네, 또 나오고 있어. 꽃대도 다 잘라서 저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또 꽃대가 또 있어요. 어느 순간에 보면. 그런 거 그냥 이렇게 잘라줘 버려야 되겠어요. 휴밀리스 이렇게 꽃대 폭탄 맞았던 그 아이. 지금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아가들 잘 키워주고 있죠?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아이 보여드리고. 자, 이 아이는 세데베리아예요. 세데베리아도 저와 함께 오래된 아가인데 목대 보시면 아시겠죠? 이 아이가 저쪽 구석에 테이블 밑에 쪽에 구석에 처 박아놨었는데도 구석에 있었는데도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줘서 아가들 엄청나게 달아주고 해서 요 아이 올해는 좀 햇빛 보게 요 밖으로 이렇게 세데베리아 꺼내놓은 아이고요. 자, 얘는 이 아이는 브레이브 철아예요. 브레이브 철아도 이렇게 저와 함께 예쁜 모습 함께 해주고 있고 이제 또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앞으로 의자를 좀 옮길게요. 자, 잠시만요. 이렇게 돌고 돌아서 아이고 이거를 치워놓고 했어야 되는데 안 치워놨네. 잠시만요. 이쪽에 돌림판은 저쪽으로 치워놓고 자 이렇게 제가 휴밀리스까지 보여드렸었죠? 저렇게 저쪽에 아가들 어제 보여드렸던 아가들이에요. 이렇게 어우 저 군부 다라이 통도 있죠. 주전자하고 저기에 물 받아놓고 제라늄 아이들이랑 물고픈 아이들 물 주느라고 물통이에요. 약통으로도 쓰고 물통으로도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휴밀리스 보여드렸었고 이 아이는 라라예요. 라라.
라라 군생아가들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올 봄에 저희 옥상에 온 아이인데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유아이도 더 통통하게 살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이쪽에서 빗물 많이 먹고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아이 라라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유아이는 스노우볼 맞아요. 스노우볼이라는 아이 유아이도 올 봄에 저희 옥상에 온 아이들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환타. 일본 환타, 일본 환타. 요 아이도 물들이 지금은 이제 빠진 상태고, 그렇게 많이 물든 저기 묵둥이로 온 아이는 아니고 조금 이렇게 지금 다져지고 있는 중이었는데 물이도 빠지고 있죠. 일본 환타라는 아이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브레이브 차라는 금방 제가 보여드렸었고, 요쪽에 요 비안트 군생아가도 입장들이 많이 짧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요아이도 온지 얼마 안 되나가. 주드라는 아이 물좀좀 보세요. 오렌지빛에 너무 이쁘죠. 주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얘는 얘가 이름이 살사베르테. 살사베르테 제가 두 포트 합시키는 아이들이거든요. 요아이도 물이 좀 빠진 상태예요. 그리고 요거 조한다니엘도 얼마 전에 저희 옥상에 온화가인데 꽃대가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꽃이 꽃망울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꽃이 이쁠 것 같아 갖고 이 아이도 제가 꽃대는 안 잘라준 상태예요. 조한다니엘 꽃대에 꽃이 피면 한번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말간이라는 아이고요. 말간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그리고 이 아이는 펌킨이에요. 펌킨. 펌킨도 요 아이는 조금 덜 묵등이었어요. 요 아이 4,000원 주고 샀던 아이인데 이렇게 성장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또 보니까 또 이쪽에 화엽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화엽은 살짝 떼어졌습니다. 꽃대가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도. 그리고 얘는 환엽 농기지만 요 아이도 저희 옥상에 온지 얼마 안 됐죠. 올 봄에 저희 3월 달에 왔나? 3월 9일날 왔어요. 3월 9일날 온 아이인데 이렇게 환엽 롱기지만 이렇게 통통하게 짧동하게 뭐 라인을 살짝 그려주고 있는 롱기지만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실루왕스는 이 아이도 이제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아이하고 저쪽에 있는 에케문스톤하고 손톱이 이렇게 햇빛에 저기 뭐지 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화상이라기보다는 손톱이 이렇게 이런 자국이 나요, 자꾸. 요 실루왕스도 계속 작년에도 밖에 있었지만 작년에 입었던 그 자국들인데 아직도 이렇게 있어요. 실루왕스란 아이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 아이는 사랑이라는 아이예요. 사랑이라는 아이도 이 아이도 22년 9월 28일 날 저희 옥상에 왔네요. 사랑이 이 아이도 실방에서 아마 데려왔던 아이 같아요. 이렇게 꽃대가 막 물고 있고요. 꽃대를 요 TM도 군생아가 아가들 잘 키워주고 있습니다. 잘 키워주고 있고, 여기 한 줄만 더 할까요? 자, 요 아이는 안젤리나예요. 안젤리나, 요것도 이제 꽃대를 잘라줬는데 여기 또 나오고 있죠? 요쪽에도 또 나오고 있고, 안젤리나 현재 이런 모습이고, 요거는 레드와인이라는 아이예요. 레드와인 요기 하얗져가지고 제가 떼어주려고 봤더니 거기에 또 아가를 하나 물고 있더라고요. 레드와인. 그래서 이렇게 그냥 놔둔 상태고, 요 치설송도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아직 피지는 않았고 꽃이 또 피려고 준비 중이네요. 치설송도 있고, 이 아이는 블랙블루 하나 금이에요. 블랙블루 하나 철아, 금은 아니고 블랙블루 하나 철아도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고, 그리고 요거 샤인머스켓도 하엽이 그냥 아주 그냥 많네요. 이 아이도 하엽 좀 떼줘야 되겠어요. 샤인머스켓이고, 샤인머스켓하고 프리즘하고 위치가 바뀌었죠. 요 프리즘 어제 제가 퇴근하고 와서 분갈이를 해줬어요. 분갈이를. 높은 화분에 목대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있었잖아요. 최대한 밑으로 좀 내려가지고 목대를 좀 밑으로 내리고, 그리고 역시나 분리가 몇 개가 됐습니다. 목대가 고목이다 보니까 이게 오래된 묵둥이들은 목대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분리가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심어놨어요. 이렇게 심어놓은 프리즘이고요. 약간 얕은 화분에, 그전 화분보다 얕은 화분에 심어놨어요. 이 아이는 멀로차라고요. 멀로차라 이렇게 저와 함께 오래된 아가 잘 자라주고 있고, 안젤리나가 여기도 있죠? 안젤리나 여기 있고,
요 아이는 캐롤이라는 아이예요. 요 캐롤도 이 아이는 이제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안으로 들어갈 아이들이 하나 둘 보이고 있어요. 이 아이도 들어가야 되고 이쪽에 실로왕스하고 저쪽에 에퀴무스톤이랑 안으로 들어갈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까지. 자, 이 아이는 베르베르. 여기 더블루 화분 이벤트 당첨됐던 더블루 화분에다가 이렇게 베르베르 심어줬던 아이인데 너무도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베르베르 보여드리고요. 프리메라까지만 볼까요? 이렇게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프리메라까지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자, 또 보니까 또 화엽이 또 많고 저 샤인머스캣은 정말 꺼내가지고 화엽 좀 떼줘야 되겠네요. 영상 편집하면서 살짝 그 아이 꺼내가지고 화엽 좀 떼주고 가야 될것 같아. 라라가 이렇게 풍성하게 아주 그냥 화분을 가득 이렇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화엽이 좀 많기는 한데 화엽은 좀 나중에 이 아이는 좀더 있다가 떼어줘야 될것 같아요. 현재는 이렇게 1번 산타도 물이 들라고 하다가 다시 또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요런 자국은 약간의 그을리 현상이에요. 화상 자국이라고 하면 하겠죠? 요렇게 요요 요 끝에 요런 거는 이제 하얗지고 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번 주에는 이번 주말에는 이제 뭐지? 그거 차광막을 이제 다시 해주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낮에 너무 뜨거워서 도저히 지금까지는 이렇게 견뎠지만 더 이상은 안될것 같아요. 여름용 이제 차광막 해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줄지어 있는 아이들. 아이고 이쁘죠? 알록달록하죠? 물듦이 빠지긴 했어도 그래도 이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아, 요거. 꽃이 어떻게 필지 또 피면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즐겁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